안녕하세요, 3분 차이입니다. 비 오는 날엔 파전과 막걸리, 등산객이 사랑하는 막걸리. 우리나라에선 거의 공식이 되다시피 했죠.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는 맥주, 소주 다음으로 인기 있는 술입니다. 쌀과 밀을 주재료로 만드는 막걸리는 부드러운 맛과 알싸한 청량감이 어우러져 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바로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인데요.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생막걸리는 술을 담그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하지 않아 미생물이 살아있는 술입니다. 막걸리에 있는 미생물이란 효모균과 유산균인데요. 효모균은 막걸리를 술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진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죠. 생막걸리의 장점은 무엇보다 맛이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맛이 시원하고 알싸한 탄산가스 덕분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단점인데요. 병 안에서 미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생막걸리는 기간에 따라 맛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살균 막걸리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열처리로 미생물을 살균하는데요. 이때 효모균과 유산균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마실 때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살균 처리를 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도 가능해지죠.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는 막걸리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막걸리는 효모균과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 살균 막걸리는 맛이 부드럽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막걸리입니다. 맛과 장단점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택은 역시 소비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 이제 그 차이를 아셨나요?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